이번 시간에는 이제 개체 선택의 마지막 강의가 되겠죠. 세 번째입니다. 폴리서피스 선택 명령입니다. 폴리서피스는 세 가지를 알려드릴 거예요. 우선 폴리서피스 선택 명령, 그리고 열린 폴리서피스 선택, 닫힌 폴리서피스 선택 명령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폴리서피스란 여러 개의 서피스가 붙어서 만들어진 개체를 폴리서피스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 왼쪽에 보시면 서피스 사각형 두 개가 붙어 있는데 형태가 이렇게 좀 얇은 게 두 개 붙어 있는 거에 불과하지만은 어쨌든 두 개 이상의 서피스가 붙어 있다는 것, 엣지를 기준으로 붙어 있잖아요. 이럴 때는 얘를 폴리서피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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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폴리서피스입니다. 그래서 폴리서피스 선택 명령은 셀 폴리 서프, 그 다음에 열린 폴리서피스는 셀 중간에 오픈을 넣으면 되겠죠. 셀 오픈 폴리서프, 닫힌 폴리서피스는 셀 클로즈드 폴리서프입니다. 그래서 오픈과 클로즈의 차이를 한번 알려드려야겠죠. 커브가 열렸다면은 오픈 커브는 면적을 구할 수 없고 닫힌 커브는 면적을 구할 수 있다 그랬죠. 그거를 3D로 그대로 옮기시면 됩니다. 이거 이제 열린 폴리서피스는요, 볼륨을 구할 수 없다. 그리고 닫힌 폴리서피스는요, 볼륨을 구할 수 있다. 요 차이가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 여기 서피스 하나 여기 비어 있거든요. 이거는 구멍이 뚫린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볼륨을 구할 수 없다. 그러니까 열려있다. 열린 폴리서피스다. 이렇게 말합니다. 왼쪽 거는 모두 다 막혀있단 말이죠. 이 안에 물을 가득 채우든 가스를 가득 채우든 무슨 물질로 가득 채울 수 있어. 그때는 닫힌 폴리서피스로 볼륨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한 번씩 명령 입력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만약에 이게 익스플로드로 깨져 있어서 두 개의 서피스인데 단순히 이렇게 위치가 붙어 있는 거였다면은 셀 폴리 서피스 했을 때 얘가 선택이 안 될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폴리 서프. 열린 거든 닫힌 거든 어쨌든 둘 다 폴리 서피스니까 한 번에 선택이 되고요. 이번에 이거 닫혀 있는 거 한번 선택해 볼게요. 셀 클로즈드 폴리 서프죠. 폴리 서프 이렇게 입력하시면 닫힌 폴리 서피스가 선택되고 셀 오픈 폴리 서프라고 입력하시면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볼륨을 구할 수 없는 거잖아요. 막혀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도 함께 선택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커브와 서피스 그리고 폴리 서피스의 선택 관련해서 명령어들을 오늘까지 알려드렸고요. 여기 스탠다드 탭에 여기 셀렉션 메뉴 가보시면 그거 외에도 이거 셀 듀브는 이게 아니 이거죠. 복제된 개체 선택 여기 있고요. 얘는 마지막으로 제작한 개체 선택 등등 되게 유용한 명령어들이 많이 있거든요. 한 번씩 눌러보시기 바랍니다.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럼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설정을 좀 할 거예요. 라이노 단축키도 설정할 거고 뷰 설정도 변경하는 방법도 알려드리고 뒤에 이어서는 유용한 명령어들을 알려드릴 겁니다. 오늘까지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